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부 멘토단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한예원, 미디어 콘텐츠학과 22학번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제대학교의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네 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저희가 배제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예원 씨, 어떻게 배제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아, 네, 저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원래 신학 전공이랑 사회복지학 전공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할까, 이둘 중에서. 근데 딱 마침 기독교 사회복지학과라는 이제 학과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를 찾아보던 중에 수험생 때. 그래서 여기는 어디지? 하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또이 학과가 또 저희 학교에서 단독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학과가. 그래서 건물을. 그래서 전 이걸 보고서 뭔가 더 욕구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뭔가 진학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더 뭔가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따로 이게 저희가 신학이랑 사회복지학만 전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종교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한 번에 같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배제대학교를 알게 된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게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학과라는 타이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도 더 찾아보게 되고 학과 홈페이지까지 이제 들어가 보면서 커리큘럼도 알아보면서 저한테 이게 맞을지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전공이 맞은지 더 탐색도 하면서 그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유진 씨는 어떻게 저희 배제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배제대학교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저희의 친오빠가 배제대학교를 지금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대학교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디어 콘텐츠 학과다 보니까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입시 기간에 미디어를 찾아보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학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 관해서 배우는 학과들이 많았는데요. 미디어 콘텐츠가 이렇게 합쳐져서 배우는 학교가 저희 학교밖에 저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를 배우고 싶어서 배제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네, 저희가 직접 수험생 때 준비했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럼 배제대학교에 지원을 할때 면접 말고도 다양한 전형이 있었을 네. 거잖아요. 왜 굳이 면접으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면접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으로 뭔가 더 저의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능력이나 저의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좀더 면접으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자신감이 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서 제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배제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한 면접에는 여러분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자신감. 자신감. 그럼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제 준비한 문항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형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기분, 소감 같은 거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문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아, 기분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수시가 먼저 온게 아니라 농어촌이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보고 와 하고 이제 다른 학교랑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그 기간이 지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수시도 합격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문자가 왔죠. 수시 합격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진아 합격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이날까지 이제 그 돈을 낼 돈. 예치금이라고 하셨나요? 기억이 맞죠. 참 예치금 예치금인 것 같아요. 미리 돈을 이렇게 넣어두는 예치금을 보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이제 파티를 열었죠. 기분이 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약간 쾌감?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3년에 대한 쾌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예원 씨는 기분이 어땠나요? 아, 저는 컴퓨터로 이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또 수능 다음 날에 저희 배제대학교가 제 기억상으로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거예요. 1차로. 근데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또 막상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아 뭔가 안 될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보고 나왔어도 왜냐면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바로 합격, 최종 합격이라고 뜬 문구를 보고 와,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안심으로 이렇게 안도로 참 이렇게 찼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합격이란 글자를 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도 그걸 그래도, 보게 된다면 맞아요. 기분이 너무 정말 좋은데 좋아요. 저희는 원하는 학교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곧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합격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문항은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한마디씩 준비했지 않나요? 했죠. 그렇죠. 예원 씨부터 한마디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마도 지금 굉장히 심란하시고 아무리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셔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잘한 건가? 싶으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걸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수록 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입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준비할 때 컨디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과도 그만큼 좋으실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진 씨가 한번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볼까요? 네. 일단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다툼도 있고 이제 어긋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 자기를 위한 부모님의 말이니까 아 알겠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넘기시고 그리고 진짜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상으로 학생부 전형 멘토단 한예원, 정유진이었습니다. 안녕!